안녕하세요. 풋볼 보헤미안입니다. 양궁 하나원큐 K리그원 2020 11라운드 포항 스틸러스와 수원 삼성의 경기가 끝났는데요. 이 경기에서 크게 논란이 될 만한 장면이 나와 이 점에 대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1대1로 팽팽하게 승부가 펼쳐지던 후반 38분 수원 에이스 김민우 선수의 득점이 비디오 판독에 의해 취소가 됐는데요. 시간대를 보면 이때 김민우의 득점이 인정됐다면 어쩌면 수원이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중계권 때문에 장면을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설명으로 가름하겠습니다. 후반 38분 영기훈 선수가 포항 진영 왼쪽 박스 모서리에서 골문 앞에 있던 골잡이 타가트를 향해 얼리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포항 골키퍼 강현무가 이걸 막으려고 펀칭을 시도했고요. 이때 사인이 맞지 않아 강현무와 수비에 가담한 포항 주장 최영준이 엉켜 넘어졌습니다. 타가트는 공중볼 경합에 함께 했지만 강현무, 최영준 선수와 어떤 접촉이 없었고요. 이렇게 뒤로 흐른 볼을 김민우 선수가 발리슛으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는데요. 포항의 실책이 득점으로 연결된 상황인데 갑자기 주심이 비디오 판독을 시도하더니 노골 선언을 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 볼과 가장 가까이 있던 타가트 선수는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어떠한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이 판정에 대해서 의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경기 후 나온 얘기에 따르면 김민호의 슛 상황 때 타가트의 위치가 오프사이드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잠깐 오프사이드 규칙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공격측이 패스를 시도할 때 골라인에서 두 번째로 가까운 수비수보다 골문과 가까이 있을 경우 좀 어렵죠. 그 볼을 잡은 선수가 패스할 때 그 볼을 받게 되는 선수 앞에 상대 선수가 두 명 미만일 경우 오프사이드 반칙이 됩니다. 경기에 대입해서 판정을 설명을 하면 김민우의 슛 상황 때 타가트 앞에 포항 골키퍼 강현무 한 명밖에 없었다는 얘긴데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라인상으로 볼 때 타가트가 최영준 선수보다 뒤에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김민우가 슛을 날릴 때 타가트가 강현무의 방어를 방해할 만한 움직임을 보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골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걸 비디오 판독까지 해서 판정을 엎어버렸으니 상당히 뒷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과거와 달리 올해부터 K리그의 심판과 판정에 대한 관리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아니고요.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 소관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해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늘 큰 힘이 됩니다. 이상 풋볼 보헤미안이었습니다.